제가 2019년도에 개원을 하면서 급격하게 두통의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어른어른 거리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의학 지식으로 이런 증상은 무조건 뇌 문제였던 거죠. 근데 뭐 배가 너무 고파서 일단 밥을 먹으러 갔고 밥 먹다 보니까 한 30분 지나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바로 두통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두통 관련 증상을 정말 여러 가지를 느꼈고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성인이 돼서 신경과 의사가 된 이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됐고 지금은 가끔 아프긴 하지만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고생하면서 느꼈던 증상들 그리고 그러한 증상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 노하우를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얘기하면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때까지 증상이 심했어요. 이때는 주로 어떤 증상이냐 그러면 어지럼증입니다. 주말에 차를 타고 멀리 갔다 오면 그때의 멀미를 보통 심하게 하고 심할 때는 구토를 하기도 했고요. 그 멀미 증상이 일주일 내내 가는 거예요. 당시에 두통도 약간씩 있었어요. CT를 찍어봤는데 특별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고 약을 먹어보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어서 그냥저냥 이제 버티고 지냈던 거죠. 대학생이 되니까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생들한테 많이 말씀드린 게 대학교 가면 많이 좋아진다 이런 설명을 정말 많이 드리고요. 중학교 때 아무래도 한참 키가 크고 인체 장기가 이제 불균형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이런 적응 과정에서 두통이 많이 생기고 대체로 고등학교 되면 조금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물론 고등학교 때 잠을 잘 못 자지 못하고 학업 스트레스가 많고 교우 관계 스트레스가 많았던 분들은 많은 분들은 또 두통이 있기도 합니다. 대학생 때는 워낙 마음도 편하고 잠도 잘 자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좋아졌다가 인턴이 되면서 다시 두통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좀 특이한 증상이 생겼어요. 제가 전날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또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늦게 먹은 날이었어요. 점심 먹으러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어른어른 거리는 거예요. 눈앞이 어른거리고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약간의 의학적 지식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죠.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림에 보는 것처럼 오른쪽 아래 사분면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증상을 보고 되게 놀랬던 게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의학 지식으로 이런 증상은 무조건 뇌 문제였던 거죠. 왼쪽 후두부 시각 중추에 문제가 생기면 주로 뇌경색인데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서 처음에 엄청 놀랐죠. 근데 뭐 배가 너무 고파서 일단 밥을 먹으러 갔고 밥 먹다 보니까 한 30분 지나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듬해 신경과 의사가 되고 두통 환자를 진료하면서 제가 당시에 겪었던 것이 편두통 시각 전조 증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편두통 시각 전조 증상에 대해서는 좀 이따 조금 더 얘기 드리고 제가 레지던트가 되고 나서 1년차 때는 정말 제 인생에 제일 힘든 시기였는데 생각보다 두통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두통이 이제 크게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한참 심할 때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긴장감이 해소될 때 주로 이제 주말이라든지 휴가 혹은 휴직을 하고 나서 두통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경우였던 것 같아요. 이제 2년차, 3년차가 되면서 그래도 조금은 편해지면서 전형적인 편두통 증상이 막막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전형적인 편두통 증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혈관성 두통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내 혈관이 부으면서 혈관이 쿵쿵쿵쿵 확장이 되면서 뛰는 걸 느껴지거든요. 두통이 생기는 요인은 주로 잠을 잘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밝은 빛을 보거나 덥거나 커피 마신 날 저는 두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좀 전형적인 시각 전조 증상도 겪게 됩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작은 점이 생겨서 번쩍번쩍 다채로운 빛이 생겼다가 이게 진행을 하면서 그게 점점점점 크기가 커지고 번쩍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전체 시야를 덮을 정도로 넓어지다가 대신 좀 느려지죠. 사라지는데 이게 대략 15분에서 30분 정도 걸렸고요. 이러한 시각 전조 증상이 사라지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드린 심하게 박동하는 두통이 생겨서 짧게는 너댓 시간, 길면 하루 종일, 저는 한 이틀은 넘어가진 않았고 한 자고 나면 좋아지는 두통이었습니다. 이때는 이부프로펜이라든지 나프록센 같은 소염 진통제를 머리가 아플 때 주로 먹었고, 제가 두통이 심할 때는 아까 같은 시각 전조 증상도 있지만 터널 비전이라고 해서 가운데만 이렇게 보이고 주위는 좀 잘 안 보이는 현상도 자주 있었고요. 보통 전형적인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 제가 그림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초승달 모양으로 생겨서 점점 커지는 현상이 저희 환자분들한테 제일 흔한 증상이긴 한데, 시각 전조 증상은 워낙 다양해서 막 안점이 보인다든지 한쪽이 잘 안 보인다든지 가운데가 안 보이거나 아니면 주위가 잘 안 보이거나 이런 다양한 시각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처음 시각 전조 증상이 생기면 사실 원래 뇌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뇌파라든지 뇌 CT나 MRI 같은 걸 해서 뇌 문제 있는 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게 없고 이후에 전형적인 두통 증상이 생기면 편두통 전조 증상이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 당시에 했던 건 아니고 나중에 했던 뇌혈류 초음파 검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검사 결과를 보면 이 제가 빨간 박스 쳐놓은 게 속도가 76, 77, 83, 82, 90까지 조금씩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 숫자가 한 70 이하 정도, 혹은 타이트하게 보면 65 이하가 정상이라고 보는데, 속도가 조금 빨라져 있다는 것은 뇌혈류량이 많아지는 걸 의미하고 편두통이 있을 때 나오는 뇌혈류 초음파 소견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 저희 신경과에 오게 되면 주로 이러한 뇌혈류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레지던트 끝나고 전문의를 딴 다음에 공중보건의가 됐는데요. 공중보건의는 뭐 너무 편하니까 이때는 두통을 거의 못 느끼고 살았고, 제가 2019년도에 개원을 하면서 급격하게 두통의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는 또 새로운 두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픈 게 위험한 두통도 있지만 안 위험한 두통, 1차 두통이라고 하는데, 1차 두통은 크게 근육이 긴장하면서 생기는 근육 긴장성 두통이랑 아까 말씀드린 뇌혈관이 확장되면서 뇌가 예민해지면서 생기는 편두통,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근육 긴장성 두통이 요 무렵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종일 앉아서 컴퓨터 보면서 진료를 하게 되니까 목 뒤도 뻐근하게 되고 턱을 꽉 깨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턱을 너무 꽉 깨물면서 씹는 근육이 여기 옆머리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옆통수가 많이 아파 오는 긴장형 두통이 요 무릎에 생겼습니다. 이때 당시에 찍은 엑스레이 찍어보면 좀 부끄럽지만 저는 좀 심한 일자목 거북목 소견이 보이고 있었고, 제가 치료는 물리치료나 병원에서 도수치료 같은 것도 받기도 했고요. 특히 도움을 받았던 거는 보톡스 주사입니다. 교근이랑 측두근에 보톡스 주사를 맞기 시작했고,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서 턱 긴장감, 이제 여기 근육 긴장감이 많이 사라지면서 여기 뻐근하게 아프고 여기 뻐근하게 아프고 했던 것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알았던 두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 두통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 그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잠을 잘 자려고 합니다. 잠을 잘 자야지 우리 뇌는 편안해지고 그리고 근육도 이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긴장성 두통이든 편두통이든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주 3회에서 4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뇌의 과민도를 낮춰주고 근육을 이완시켜가지고 역시 두통을 치료할 수 있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것이 두통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정말 자세가 안 좋았거든요. 항상 허리도 구부정하고 등도 굽고 머리는 앞으로 나왔고 이런 거북목 자세가 되게 심했는데, 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진료 보면서 항상 바른 자세를 하려고 신경을 쓰고, 그것들이 제 두통이라든지 목 통증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두통과 관련된 음식들도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커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 10년 넘게 저는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았고, 최근에 한 1, 2년 전부터는 커피를 좀 규칙적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통이 커피를 마실 때 오는 두통도 있지만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금단 두통이거든요. 커피를 매일 마시다가 주말이나 아니면 커피를 안 마시게 될 때 두통이 올라오는 게 금단 두통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커피를 며칠씩 쉬어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단 두통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체크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커피를 안 마시면 두통이 올라오는지 한 번씩 체크해보는 걸 권해드리고, 그런 증상이 있으면 커피의 의존이 좀 사라질 때까지 한 2주에서 4주 정도 커피를 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제 편두통이라고 하는 게 사실 유전적인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 자녀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두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 두통을 제가 관리하는 것은, 딴 거는
많이 신경 안 쓰는데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새 청소년들 보면 잠을 제일 방해하는 게 뭐냐,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절대로 방에 못 가져가게 하고 거실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하면서 두통은 어느 정도 조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완치라는 개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긴장성 두통이든 편두통이든 어쨌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건 사실이니까 관리를 할 필요는 있고요. 근데 두통의 관리를 위해서 또 내 너무 신경 쓰는 게 많아지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랑 그리고 두통이랑 잘 조화시켜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그 두통이 너무 자주 있다거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가는 게 힘들다거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일을 하기 힘들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관리를 받으시면 두통을 많이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두통이 심하시다면 근처 신경과를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